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의 저자이자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성준입니다. 빅데이터가 열어갈 시대에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주인으로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이 책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 현재 우리 사회를 달구는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다. 그것의 실체와 위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를지라도 지금은 누구나 막연하게나마 데이터의 힘을 느끼고 있다.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은 구현되지 못한다. 휘발유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운 자원 또는 신경제의 화폐라고도 한다. 빅데이터는 기계도 생성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휴대폰의 전원을 켜는 순간 우리의 위치 데이터가 생성되고 통화와 문자 사용 내역이 데이터화되며 차를 타서 내비게이션 앱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의 위치와 속도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주식 매매, 은행 입출금,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하는 단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과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과 해시태그 모두 데이터다. 각자 회사에서 생성하는 수많은 이메일과 문서도 모두 텍스트 데이터다. 이 밖에도 병원 이용 내역, 마트 구매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모두가 충분히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의 생산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까? 빅데이터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를 만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우리는 어떤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인가? 단순히 말해 더 많은 데이터가 활발히 사용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보하자 할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과거 상태를 유지하자고 할 것인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정확한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세세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모르더라도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해 인사이트가 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되는 이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결국 빅데이터로 승부하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본 소양이 될 것이다.